안녕하십니까, 팬맨씨입니다. 오늘 시승하게 될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2350 AMG 라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거 시승하는 사람들이 왠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벤츠의 항상 기어봉이 컬럼식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네,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 버튼이 혹시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비게이션을 실행하시게 되면, 실행을 해야 돼요? 네, 자동으로 이제 미리 뭐 진입로나 교차로 진입로라든지 이제 뭐 톨게이트 같은 거 빠져나갈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미리 화살표로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죠. 제네시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증강현실이 있긴 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새로운 기술이 출시가 되면은 이제 바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떨어져 나오는 편입니다. 이제 요즘 이제 나중에 나올 그 S클래스부터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보다는 이제 모니터 쪽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유로이기 때문에 바로 스포츠를 누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첫 단계니까 그냥 스포츠만 놔볼게요. 아직 플러스는 아직이고, 일단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들어가 있나요, 이게 지금? 사운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사운드 팀에서 스포츠 모드 배기음 세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운드 팀이 따로 있어서 조금 배기음을 다르게. 이게 또 AMG 라인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왠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해서는 이게 페이스리프트도 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5시리즈만 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AMG의 그 배기음이 좀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운드가. 물론 이게 263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게 AMG 옷을 입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350 라인이기 때문에 마력수가 300마력이 육박해서 힘은 아마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299마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직렬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네요. 어떻게 보면 토크수도 좀 높으니까. 네네네. 잠시만. 네. 300이 이제 250마력 정도인데. 어우, 아직 플러스는 아닌데 이게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경쟁 상대 모델인 5시리즈 이제 530i를 시승했었거든요. 네. 일주일 전에.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아, 그런데 이게 299마력이면 지금 530i가 그 정도 이것까지만큼은 또 안 나오거든요. 토크를 생각해보면 530i가 아마 240마력대일 겁니다. 네, 245마력 정도. 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2300 모델은 또 아직 안 나왔잖아요. 2350만 있던 것 같은데. 네, 2300은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5시리즈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2350이니까 530i랑 또 같다 대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또 540i는 또 6기통이잖아요. 3000cc니까. 예. 저희 2450하고 비교하는 게 맞으시죠? 아, 그래서 어떻게 뭐랑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 카메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을지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크기도 이전에 비해 커졌고, 지금 GLE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정보 제공 창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왼쪽에 뭐 이게 지포스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오른쪽에 뭐 차선 이렇게 있고, 완전한 전자장비 최첨단 장비를 넣은 셈이죠. 자, 또 밟아보겠습니다. 여기서 4기통에 이런 힘이 나온다는 건 진짜 대단한 셈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이건 아직 시작하기 전이에요. 자유로 나가면 엄청나실 겁니다. 자,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
공도는 안전이에요. 그냥 저도 직선에서 이제 차가 없는 한에서만 보여줄 뿐이에요. 계속 반복하지만 사실상 이제 달라진 게 뭐 페이스리프트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제 계기판이 더 선명해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 조작, 지금 주행 중이니까 못하지만 터치 조작이 가능해요. 네. 예전에는 터치가 안 돼서 여기 밑에서 조작을 했었거든요. 모든 걸 다. 그리고 스티어링 AMG 라인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 스티어링체? 네, 맞습니다. 저희 보통은 디커 스티어링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아래쪽에 네, 좀 디커 좀 돼 있네요, 이렇게. 한마디로 AMG 라인이니까 좀 스포츠한 그런 스티어링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요즘 벤츠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좀 클래식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떨쳐내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인지 스티어링을 보면 약간의 그 아우디 느낌이 나요. 좀 아마 S클래스를 기점으로 해서 S클래스 기점으로요? 기점으로 아마 저희가 인테리어나 아니면 모든 기술력에 대해서 아마 최적점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티어링 컴퓨터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별로다. 좀 이게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처음 컴퓨터 봤을 땐 디자인 별로네, 저도 솔직히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엄청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이 스티어링이. 네. 오히려 저 같은 젊은 사람은 이제 스포츠에서 좋은데? 이럴 정도? 아무래도 조금 조작성이 용이하게끔 바뀐 게 맞는 부분이고요. 네. 자, 잠깐만. 이러면 지금 현재 E450은 시승 차량이 없나요, 그러면? E450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네네네. 내년 상반기에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도 높은데 토크까지 뒷받쳐주니까 이게 힘의 면에서는 그렇게 너무 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여기 EQ라고 써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네요, 이것도. 요즘 웬만해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벤츠도 그렇고 뭐 요즘 아우디도 그렇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치로 이제 조작이 가능해요. 터치감도 괜찮고 이 움직이는 프레임 퀄리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요, 소재는 일반 차들 좀 비슷한 그런 소재고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가요. 이거는 우드 같은데 우드가 맞겠죠, 벤츠니까. 일단 우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요즘 어떤 차들 보면 하이그러시나 좀 아니면 우드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 이제 플라스틱. 네.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우품포 브레시 애쉬 우드 트림이긴 한데요. 이 대시보드는 좀 약간 좀 가죽 느낌은 나요, 지금. 네, 실이 보이니까. 이거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코너링에서도 어느 정도 하드한 세팅은 좀 느껴져요. 스포츠 플러스가 더 기대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선 잠깐의 조용한 구간이니까 모드를 한번 바꿔보면서 주행을 해볼게요. 에코 모드를 한번 더 볼게요,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이게 그렇다고 발목이 잡힌다는 느낌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컴포트처럼 잘 나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좀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렬 4기통이지만 좀 중간으로 지금 밟았거든요. 무난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컴포트 한번 놔볼게요. 그냥 컴포트. 오히려 컴포트가 좀 스포츠 모드 놓은 그 느낌. 이게 너무 잘 나가요. 생각보다 진짜 잘 나가요. 뭐 답답하고 그런 건 당연히 없죠. 제동력도 월등히 좋습니다. 뽀피 캘리퍼가 탑재되잖아요, 전륜 쪽에. 나름 이런 우드 소재 같은 게 물론 회색깔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긁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칠이 있어가지고 네. 마감 품질을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전했구나. 전에 이제 CLS. 네, CLS에는 그 우드 소재 좀 그때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색도 더 칠해져 있으니까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뭔가 악보에 그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CLS 처음에 풀체인지 됐을 때 그 트림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블랙 우드 느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름 이거 회색 색상은 좀 약간 젊은 스타일에 좋아할 것 같고 이제 좀 진짜 나무색 저런 색상 좀 있잖아요. 네네. 저런 색상이 이제 좀 중후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네, 익스클루시브에는 브라운 우드로 좀.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는 앞에 그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좀 S클래스처럼 다소 중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포인트 한 것 같아요. 이건 네. 또 AMG 라인이잖아요. 네. 그릴을 보면 아방가르드에 다이아 그릴 섞어놓은 듯. 여기 또 일산전시장 방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유튜버 토이브루님이라고. 네. 그분도 여기 방문하셔서 하거든요. 은근 일산전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밝기에 시승하기가 조금 잘 돼 있죠 저희가. 예. 지적으로, 네. 그래서 옆에 있는 BMW 저 전시장도 그 M 전시장이라 보잖아요. 네. 여기도 AMG 행사 하면은 좋긴 한데 하겠죠 언젠간. 저희는 AMG 행사를 용인에서만 하고. 용인에서요? 안 하고. 아 맞다. 다음 주에. 네. 12월 5일날 그 E클래스 카브리올레하고 쿠페. 강남에서 무슨 행사 있어요. 보고 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요? 12월 5일날 갈 수 있으려나? 일단은 저 상황 보고. 왜냐면요 네. 저도 약속한 그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유튜버 분이거든요 그분은 또 네. 그분이랑 같이 뭐 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세션이 오전 세션이 하나 있고 오후 세션이 하나 있는데 조금 금액적으로 비싼 행사라고 보더라고요. 제가 또 돼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네,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이 방송 장비 사느라고도 돈 엄청 네, 썼어요. 그래서 그거 가시면 아마 선물이나 이런 것도 좀 퀄리티 있는 걸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행사 자체에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 두 분만 돼요. 저희 팀에서도 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면은 일단 네, 그거 평일날 한번 우선 알아보고 해야겠어요. 네. 그러고 보니 앞에는 약 에어벤트식은 아닌데 이게 볼록 튀어나온 그게 보이네요. 이것도 AMG 라인에만 그 들어간다고 정보를 봤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말씀하세요? 아니요, 여기 범퍼 후드 부분에 이렇게 좀 네. 그거는 전시장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차차 알아가야죠. 아방가르드도 있었던 거. 이제 딜러님들도 그거 뭐 많이 어떻게 보면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이 특히 많이 보잖아요. 네. 갑자기 나면 이제 우르르르 몰려가서 그걸 보니까. 자 이제 한번 스포츠 플러스 준비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직 밟으면 안 되겠지만 차가 안 오는 안에서 한번 쫙 밟아 볼게요.
아까보다 그 힘 파워가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어요. 또한 4MATIC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안정성 면에서는 또 좋은 것 같아요. 후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생각해보니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그 BMW만큼의 그런 젊은 감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약간 아까 말씀하신 AMG 옷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좀 약간 중후한 사자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코너 구간이라 잠깐 좀 줄이는데 이렇게 악셀을 웬만해선 떼고 있거든요 지금. 괜찮으신 거죠 딜러님? 네. 저도 사실 밟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아니 제가 이렇게 끼어들기 뭐해서 편하게 아 아니요 아 그래서 밟으시면 됩니다. 아 다른 딜러분이랑은 그냥 뭐 재밌게 대화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아 이게 또 제 목소리가 다음주에 안 나와야 돼서 아 지금 까지는 밟았는데 이게 그래도 안정감은 있어요. 뭔가 아무래도 이제 BMW에 비해서는 벤츠가 공차 중량이 좀 나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또 주행 안정성, 안정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 속도감이 좀 덜 느껴지는 편입니다. 오 이 안정감이 딱 있는. 그리고 시트가 좋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도 이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발차력도 엄청 좋아요. 지금 다시 밟으니까 근데 이 이상은 저도 못 밟아요. 야 파워가 엄청나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탑재되어 있으니까 구간 단속 구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기선 한번 반자율 주행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제 벤츠 반자율 주행은 의정부에서 딱 한 번만 근데 아주 잠깐이었죠 그거.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자동차 블로그 초보였기 때문에 네. 자 다시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스티어리 표시되어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 밑에 저기 실행하셨나요, 혹시? 예, 지금 스티어링 표시되어 있고 속도계 초록색 돼 있길래. 자, 물론 반자율 주행은 보조 장치일 뿐 절대로 손을 놓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가 나오고 싶으시죠? 편하게 놓으셔도 돼요. 아, 그게 네. 저는 이제 반자율 주행하면 사실 원래 안 놓거든요. AI를 웬만해서 제가 그게 믿질 않아요.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핸들을 잡아달라고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때 터치만 이렇게 살짝만 한번 하시면 다시 놓으시면 네. 다시 또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놓질 못해요 저는. 네. AI를 항상 전 믿질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사실 반자율 주행은 제가 네. 말했다시피 보조장치일 뿐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차가 제가 얼마 거리 있으면 그냥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해요. 애초에. 자 이제 해제하고 자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AMG 라인이라 그런지 이게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 났을 때 그 체감이 엄청 났는데요. 4기통임에도 불구하고 299마력에 이게 토크가 몇이었죠? 네, 토크는 40.8토크입니다. 40.8토크 치고는 이게 힘이 있으니까 이게 다 마력수로도 충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의 그 구단 미션하고의 조화가 또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단속 충격도 아마 많이 안 느껴지셨어요. 예, 그런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아까 고속을 좀 높일 때도 네. 그런 게 없어요, 느낌이.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예전만큼의 각진 스타일의 좀 중후한 그런 카리스마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사라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그릴 AMG 라인이기에 CLS처럼 아니면 GLE 450처럼 AMG 그 다이아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E250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250부터 그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멀티빔 LED.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드 부분에 좀 이런 에어벤트처럼 뭔가 형상이 좀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저도 이게 디자인 적응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적응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쪽에 와보면은 굿이어의 이글 타이어고요. 캘리폰 뽀피에 좀 성능 좋은 디스크가 들어가요. 쉴 디자인이야. 이거 CLS450에서 많이 봤는데요.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다소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옆을 보면 옆은 비슷해요. 옆이야 비슷한데 이전처럼.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냥 길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AMG 라인이 8,000만 원대거든요 거의 후반대. 근데 소프트 클로징은 부재예요. 아쉽게도 2350인데도 이건 좀 아쉽다고 봐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뒤를 왔는데요. 이게 테일램프가 예전만큼 그 보석 디자인은 좀 사라진 듯한?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뭔가 아우디스러운 느낌도 있고.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죠. 트렁크 공간이야 그렇게 달라질 건데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짐을 많이 싣기에도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후륜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로 해서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반응 굉장히 좋아요. 제가 키 168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아요. 물론 손은 당연히 안 가지만 지금 이게 뒤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머리 공간도 보면 남아 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레그룸 적당하다고 봐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행 때 좀 그랬거든요. 우드 포인트로 돼 있고요. 소재가 좀 뭐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거칠하지도 않고 이게 좀 부드럽다. 뭐 말씀드렸지만 그걸 봐야 되는데 한번 입력해보죠 목적지. 근데 제가 지금 주행을 할 수 없기에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는 나와요. 증강현실 볼 수 있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게 시승 그 정해진 코스가 있으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가죽 소재고요. 계기판은 이전보다 다소 깨끗해졌어요. 일명 와이드 콕핏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돼 있는 게 공조기도 다 비슷해요. 그냥 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는데 마지막 시트 구간만 설명하고 끝내야겠네요. 시트는 CLS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시트는 아직까진 중후해요. 이게 그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좀 버티 시트를 형상화해서 뭐 BMW처럼 스포츠 모드 뒀을 때 그렇게 잡아주진 않거든요. 이게 막 자동으로 조임 시스템이 이런다든지 근데 의외로 잘 잡아준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재도 푹신푹신한 좀 고급 질감의 가죽을 쓰는 것 같아요. 뭐 흠이 없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벤츠 E클래스 시승기 마치겠고요.